뭐 하려고? 이 꼬간처랑 꼬들김. 그건 또 뭐야? 이 팔도에서 3월 5일에 나온 신제품이요. 3월 5일에 나온 걸 왜 이제 가져왔어? 이 내가 일단 택배 파업 때문에 배송이 안 하는 걸 어떻게 했냐? 이것뿐이 아니오. 다시 다 떡볶이도 하고. 아 됐고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. 어디서 샀어? 이마트. 얼마야? 꼬간 족꼬들김 각각 4개 4,980원. 근데 라면 이름이 왜 그래? 꼬 소환 참기름 갓 양식초 꼬 소환 들기름 들깨김. 잘해. 아 이게 아니고 누가 게임하지? 지도 잠깐 인정해놓고 이? 이 정도면 재밌게 설명 잘한 건데 너는 아주 사사건건 시. 아 됐고 어떻게 만들어? 이 둘 다 비슷해요. 600ml에 4분간 끓이고 냉수에 변 헹구고 체에 물기 털어서 꼬간초는 소스 참기름 넣고 비비고 후첨. 꼬들김은 소스 넣고 후첨. 알았으니까 이제 먹어봐. 아우 왜 그렇게 급혀? 그냥 두면 내가 먹어 안 먹어 맨날 뭐라고 하고 말이야. 아 쓸데없이 분량 잡아먹지 말고 먹으라고. 알았어. 꼬들김. 면식이 잘해. 맛은 어때? 꼬간초부터. 이거 새콤달콤한 비빔면인데 매운맛이 없어. 꼬들김은? 들기름 잔뜩 들어간 비빔면인데 맛이 조금 아쉬워. 들깨가 통들깨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? 뭐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? 꼬간초는 삼겹살이랑 괜찮을 것 같고 꼬들김은 단맛이 부족하니까 돼지갈비. 그럼 올 여름에 빨간 비빔면 대체할 만해? 매운 거 안 좋아하시면 이거 잡숴볼 만하다. 오 좋아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야 꼬간초는 또 사 먹었다. 근데 아직도 10억 남았어?